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금요일 오후 1시 반인데요, 정말 푹푹 찌네요. 잠깐 나왔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덥습니다. 이 녀석들도 지금 방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제가 책상에서 일어나면은 문 앞에 와서 저를 갸우뚱갸우뚱 쳐다보면서 문 안 열어줘? 뭐 이러고 쳐다보는데, 막상 나오면 해리야 뭐 아빠 바라기니까 좋게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그늘에서 꼼짝 않고 움직임이 없어요. 수영은 가급적이면 이틀 연속 하는 것보다는 격일로 하려고, 아이들 뭐 피부도 그렇고 또 수영도 애들이 너무 더우니까 하는 애들만 해서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서요. 오늘은 제가 늘 한번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이들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그리고 영상 촬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하는지 이런 걸 한번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일상을 이 카메라에 담을 때 크게 세 가지 카메라를 사용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화면, 요 최근 들어서 생긴 화면 구도죠. 이 화면은 캐논 M6 마크2라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는 이 고프로라는 카메라인데요. 요거는 제가 들고 막 뛰어가고 그래도 흔들림이 거의 없죠. 이게 액션캠이라고, 뭐 스키나 바다에서 서핑 이런 거를 할 때 용도로 처음에 나온 건데, 지금 저처럼 브이로그용으로도 많이들 쓰고 있는 카메라이기도 해요. 각각의 활용 용도가 좀 다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요즘 저 캐논 M6 마크2라는 저 카메라와 이 고프로를 거의 5:5 비율로 사용 중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M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멀리 있어도 이 카메라 렌즈를 줌을 당겨서 제가 원하는 장면을 얻어낼 수가 있는 반면,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있는 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해리를 비췄다가 세라를 비췄다가 이렇게 사랑이, 몽이, 코코, 두산이 다 이렇게 가까이서 찍을 수가 있죠. 니케 어디 갔어? 니케 어디 숨었어? 니케, 아 니케 거기 있었어. 활동성이 있는 장면을 찍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랑이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앞으로 다가가잖아요? 가만히 있네. 그럼 몽이 쪽으로 가볼게요. 몽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갔는데 갑자기 인형을 내려놓는다든지,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카메라를 들이미니까 애들이 하던 그 예쁜 행동을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니케 찍으려고 하는데 니케 이쪽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저는 요즘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를 여기보다 조금 더 뒤로 미룰 때도 있고 조금 더 가까이 올 때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이들의 예쁜 모습을 계속 카메라로 렌즈를 줌을 당기고 있다가 예쁜 모습이 나오면 그때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그렇게 또 아이들 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 이 진짜 카메라니까 얘가 훨씬 더 색감이나 영상미 이런 거에 있어서는 캐논을 따라갈 수가 없죠. 단 얘는 활동성이라기보다는 고정시켜 놓고 찍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고프로로 아이들 수영장에 들어가 있거나 애들이 뛰는 모습, 이제 이런 거 또 제가 걸어가면서 찍어야 될 때, 그때를 잘 섞어가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름철 낮에 촬영할 때는 사실 바깥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힘들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촬영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고프로
이 카메라의 경우에 굉장히 발열 문제가 좀 많이 이슈화가 되는 카메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장시간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발열로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가 너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색감이 이쁘긴 한 대신에 발열 문제로 촬영이 힘든 상태가 있어서 요즘 조금 선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 그 최초 공개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빠듯한 거죠.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까지는 어떻게든지 촬영을 다 맞춰 놓고 아이들 저녁 주고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하는 게 보통 6시에서 6시 반 사이인데 그때에서부터 편집을 하려고 하다 해서 10시에 제대로 된 화질을 만들어서 올린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이 영상 화면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저께도 그렇고 종종 제가 하는 건데 요 타임랩스라고 화면 빠르게 지나가는 거 한 뭐 2초 간격 내지는 5초 간격으로 이 카메라가 사진을 찰칵찰칵찰칵 찍으면서 빨리 지나가게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게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촬영하면은 한 30초 정도 나오는 분량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저녁 노을 지는 거를 촬영을 하고 있다가 저는 들어가서 빨리 그 앞부분에 찍었던 거를 편집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카메라에 또 담겼던 내용을 어저께 타임랩스에 담아서 올린 식으로 그런 영상도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넣고 있기도 한 거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한정적인 요 공간 안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영상이 마찬가지로 또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날씨 좀 풀리고 호텔링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태가 되면 야외로 나갔을 조금 더 다양한 타임랩스로 경치 구경도 좀 시켜드릴 거를 또 오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진짜 너무 더워서 오래 있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타임랩스 요거요. 요거는 어차피 지금 지가 알아서 찍어 놓을 거니까 저희는 우선 지금 다시 시원한 에어컨이 켜진 실내로 대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뵙죠. 와, 이 무더운 하루 속에 또 아이들 저녁 먹는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또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좀 많이 달렸었는데 첫 번째 악플을 신경 쓰지 마라, 악플을 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악플은 제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고 써놨기 때문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거고요. 제가 갑자기 유튜브가 돈이 된다 그래서 뿅 하고 나타난 그런 유튜브 채널 관리자가 아니고 저는 예전에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오기 전서부터 버디하고 하니 장군이 아이디랑 그냥 지내는 일상을 외장하드에다가 영상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해왔던 사람이라서 유튜브 이 생태계에 대해서는 그 누구한테 질문을 받아도 막힘없이 대답할 정도로 많은 걸 공부했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근래 뭐 악플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전 영상에 요즘 댓글을 많이 이제 다시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면 굳이 그 지난 영상에 악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은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애들 회 먹인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회 먹인 영상으로 보기 불편하다,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다, 또 막 시어머니 잔소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돈이 남아도는 놈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회를
포장을 해갖고 와서 저 혼자 먹기 좀 그러니까 애들도 별식 개념으로 그냥 맛만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먹은 건데 뭐 해먹는다고 갑자기 애들이 막 뭐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 회 먹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맛있겠네요. 저도 회가 땡깁니다. 이런 게 보통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의 사고고 생각이고 반응인데 좀 황당한 사람들이 많은 듯 합니다. 제가 먹고 괜찮았고 아이들도 괜찮아요. 물론 날 음식을 많이 먹이는 거 좋은 게 아니죠. 제가 매일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먹는 것까지도 잔소리가 나온다면 어떻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진짜 지구 멸망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평균 온도가 거의 2도 가까이 올랐고 진짜 이 폭염에 사망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덥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름은 원래 덥습니다. 지금 제가 바깥에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덥겠죠. 근데 저 하루 24시간 에어컨 켜놓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애들을 잠깐 데리고 나오는데 몽이는 안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밥 먹을 때는 혹시나 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밥 먹는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거든요. 몽이는 안에서 밥을 먹고 있고 이제 저희 아이들 좀 이따가 대소변 마치면 안으로 들어갔다가 물 마실 동안 몽이 또 바깥에 나와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바깥에 있을 땐 더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좀 뭔가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 집 전기값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을 할 정도로 지금 저는 아이들 건강 때문에 에어컨을 계속 풀가동 중이에요. 지금 여기가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니고 저 정말 아이들하고 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딱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전 영상에 실내 공간을 오픈을 안 시키는 겁니다. 제 나름의 마음의 상처이기도 한데 여기 처음에 오픈했었을 때 누군가가 댓글을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어요. 컨테이너 사는 주제에 무슨 개들을 저렇게 많이 키워. 저거 오래 못 가겠군. 이렇게 적었던 댓글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 그 댓글을 제가 계속 보고 있었었는데 유튜브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3년 이상 반응을 안 했던 댓글은 자동 삭제가 돼서 이제 그 댓글이 지금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지우진 않았으니까. 사실 저 안에 좁습니다. 아이들 들어가서 따닥따닥 그냥 자기 자리 차지하고 그냥 발 뻗고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부득이하게 실내 공간을 찍어야 되면 여기 라이브 방송을 하는 방으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 파란색 방은 저기서도 에어컨을 켜놓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항상 바깥에 있다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면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컨테이너 재질로 컨테이너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컨테이너 재질로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벽을 쌓거나 막 이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컨테이너 재질로 된 걸로 해서 안에 도배도 하고 방처럼 꾸며 놓은 겁니다. 지금 저 방은 컨테이너가 맞아요. 저건 컨테이너 갖고 와서 위에다가 지붕을 따로 돈을 들여서 더위를 그나마 좀 최소화시키려고 지붕을 갖다 얹은 거죠. 저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편안하게 실내 모습도 공개하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 때라는 게 올 때까지는 이 야외에서 계속 촬영을 할 겁니다. 야외에서 촬영을 해야지 이렇게 뭐 카메라도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카메라도 좀 써가면서 찍고 그러는데 실내 저기서는 또 괜히 뭔가 악플러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될 것 같아서 실내 공간은 제가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실내 공간이 무슨 돼지 우리깡 같냐 그건 아닙니다. 쇼츠 영상도 그렇고 몇 개 찾아보면 실내 공간 은근슬쩍 나와요. 단지 악플러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공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좀 이따가 이 촬영 다 끝나면 아이들 아주 시원하게 돼 있는 방에 들어가서 저랑 같이 쉴 거고 저는 편집해서 또 올릴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거를 꼭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고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비록 시설적인 면에선 내세울 거 없지만 제 마음 하나는 그래도 스스로한테 칭찬을 하는 건 제 개인 사생활 따위 다 그런 거 욕심 버리고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아이들 좀 불편하지 않게 지내게 하려고 항상 신경 쓰고 있고 또 실제 그런 삶을 안정된 삶을 위해서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대놓고 악플을 쓰면 저도 시원하게 욕 한번 하고 차단 누르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요즘 저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데 이건 악플도 아니고 뭔가 그냥 굳이 그런 말을 안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을 언급을 해서 제가 자꾸 위축되게 하는 댓글이 요즘 근래 참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냥 애들하고 알콩달콩 살고 즐거운 모습의 영상만 올리고 싶은데 이건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듯 해갖고요.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정말 다양한 분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분들 중에 여기를 바꾸고 싶고 아이들이 안 돼 보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채널로 가십시오. 여기 계시는 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내용을 자꾸 피력을 하시면 채널 지금 애써 밝은 분위기로 키워놓은 이 채널이 또다시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걸 정말로 솔직하게 가감 없이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마다 호텔링 문의 전화가 꽤 많이 걸려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당일 예약 아니면 뭐 요 근래는 추석 시즌에 대해서 미리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즘 애견 호텔 쪽에서 뭐 전기값을 아끼려고 한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에어컨을 안 켜놓고 뭐 이불을 덮어서 애가 열사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었고 뉴스에 뭐 각종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러 나오고 그러니까 또 호텔링을 맡기시는 견주 입장에서는 또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질문을 하시거든요.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 근데 얼마나 이 애견 호텔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건지 에어컨을 24시간 켜놓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거의 10통화 중에 한 7통화가 에어컨 그리고 낮 시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주하면서 운영한다는 게 이제 블로그에도 있고 그러니까 상주하고 그랬을 때 새벽에 애들이 막 짖거나 뭐 분리불안을 느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는지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예약 안 받죠 제가. 저 늘 문의전화 와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으면 답변 꼭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암만 운동장이 있지만 요즘 같은 이 무더위 속에 아이들 바깥에 나와서 30분만 놀게 한다 그러면 아마 혓바닥이 그냥 땅에 닿아 있을 겁니다. 물을 얼음물을 갖다 주고 이런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실내에 있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면 대부분의 견주님들 일반적인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좋게 덕담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아 운동장 있어서 데리고 갔는데 애 안쪽에만 있으니까 좀 마음이 그러네요 라고 답장을 보낸 사람도 있었어요. 유튜브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을 이해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 호텔링 예약을 제가 잘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형견 같은 경우에 지금 3만 원 받고 있거든요. 중형견, 뭐 웰시콕이나 기타 5kg에서 15kg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형견으로 하는데 중형견은 4만 원. 근데 요즘 일반 회사원들 봉급 완전 초짜 신입 아닌 이상은 한 250에서 300 정도 벌이가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그 근사치 평균치로 말씀을 드렸을 때요. 그러면 300만원이라고 치면 소형견 3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마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100마리를 다 받을 수도 없거니와 받았을 경우에 그 리스크, 만에 하나 아이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가지 변수라는 게 있잖아. 이 아이들이 말이 통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차피 저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저희 집 나름의 규율이라는 게 있고 룰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들 제가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아이들이 서로 그냥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맞춰서 문제없이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호텔링 경험이 없는 막 소형견들 오고 그러면 저를 물기도 하고 막 도망가고 그래서 이 떼약볕에 바깥에 놀게 하다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서 실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럼 막 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 막 땀이 뻘뻘 나죠. 그렇게 해서 저 무섭다고 도망가다가 애가 탈수가 생기거나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저는 아이를 안전한 시원한 에어컨을 켜진 방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 독박은 제가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견주들도 있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견주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100마리를 받을 수도 없지만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호텔링보다는 유튜브는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100마리를 받는 그 리스크가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는 이 과정을 제가 조금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올리면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답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저는 이 시간과 제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굉장히 김세게 하는 댓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이 불쌍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불쌍해지는 그런 극한 상황을 몰고 있다는 걸 왜 인지를 못하는지 전 그게 제일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분명히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구독자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지만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랑 애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유튜브에 생각 없이 쓴 댓글로 자꾸 초를 치지 않았으면 제발 불편하면 그냥 다른 보여지는 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채널을 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기 위함이에요.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거기에 상응하게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유입이 되는 거라서 오늘 미리 그 싹을 자른다는 의미로 좀 길게 제 답답한 마음을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좋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런 걸 자꾸 언급해서요. 요즘 좀 정신적으로도 좀 사실 힘들고 몸도 너무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쌓아놓고 그러면 제가 아 진짜 나 모르겠다 라고 만세를 부를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싫어하시는 걸 알지만 제가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한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